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15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수원 삼성과 서울 이랜드 FC와의 경기를 현영민의 설리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전개에 있어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자, 잘 들어왔어요. 바깥을 돌려놨습니다. 볼을 좌우로 돌리면서 공간을 좀 찾아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실바 돌아섰어요. 실바. 자, 실바. 빨려버립니다. 그리고 실바는 억울하다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주심은 페널티 시그널을 선언하지 않고. 알았어요. 네. 다시 한번 손석영이 중앙으로. 자, 좋아요. 손석영. 자, 비르시, 비르시, 비르시. 뮬리치 열었어요. 뮬리치 문정인의 선방. 빠지고요. 투가라 열렸어요. 투가라. 투가라 쪽으로 공간에 살려놓습니다. 자, 뮬리치 있고요. 뮬리치. 자, 뮬리치. 뮬리치. 뮬리치의 슈팅이 골대를 때립니다. 투가라. 중앙에서 아주 거칠어졌고요. 손석영. 자, 왼쪽 빠져나가요. 전진우. 전진우. 골대. 살았어. 뮬리치. 뮬리치. 중앙에서 밀고 들어간 전진우. 전진우. 전지로 열렸어요. 타이밍. 전지로 타이밍을 잡고 슈팅 마무리까지 빠르게 공격 전개 서울 이랜드 중앙으로 접고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오! 아, 자, 지금은 예상치 못한 크로스로 보였는데 네. 3분 남은 상황에 자, 오, 자, 전지로. 전지로 한 번 뺏겨 살아 있어요. 전지로. 막다치로 밀고 들어가죠. 자, 오늘 슈팅. 슈팅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 봤던 전지로. 앞쪽에는 문경준 살짝 띄워지면서 변경준에게 경험을 붙여봅니다. 네. 그리고 슬슬 올렸습니다. 조리치. 자, 지금 이상민 선수가 막 바로 바깥쪽에서 파울을 범했거든요. 네. 지점이 연결된다면 이종서 앞쪽으로 끊는 게 좋아요. 자, 끊어왔어요. 박기서 역전에 성공하는 서울 이랜드. 체력적인 부담이 더욱더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어, 지난 경기에 전과 자, 일단 살아있어요. 자, 중앙에서 끊는 왼발치. 이번에는 완벽한 이동률의 왼발 슛! 아침에 히트를 올렸습니다. 경기 마무리! 오늘 경기 이동률의 멀티골, 박민서의 역전골, 서울 이랜드가 3대1의 승리를 가져갑니다.